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적법성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KBS, EBS 방송수신료를 정기요금과 분리징수하도록 한 방통위의 의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헌재 판결이 사실상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을 완벽하게 기각했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판 대상, 즉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의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방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직의 뜻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방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입니다. 따라서 재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인 것입니다. KBS 수신료 관련 헌재 결정은 방통위가 3인 체제일 때 의결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재직위원 과반수로 내린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 내용을 준용하면 재직위원 과반 찬성으로 내린 모든 방통위의 의결은 합법입니다. 이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논란에 헌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거금과 억조처럼 들고 나오는 YTN 매각과 관련 서울 고법의 가처분 결정문은 본안 심판이 아닌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고 그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도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느냐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며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심 구조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최종심 성격이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심 차원에서 법리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의 주체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불과 한 달 전에 방통위 재직위원 과반 의결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얼마나 허무 맹랑한 짓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대 3으로 인용된 KBS 수신료 관련 헌재 결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헌법재판관 중 방통위에 KBS 분리징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3인의 소수 의견조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부분은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그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인 폭주요, 입법 횡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은 원래도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은 억지스러운 몽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행정을 혼란과 마비로 내몰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고 대한민국 행정부를 인질삼는 무책임한 국정파탄 행위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즉각 철회하고 제발 제1야당은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해 주십시오.
물론 민주당 스스로도 방통위 2인 체제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대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에서 2인 체제 합법성을 공식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속내를 들킨 민주당이 사실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실현 가능성은 다르다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최근 다시 한번 자기 모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민주당 추천 고삼석 방통위원이 위원이었던 당시 방송통신위가 자문을 의뢰한 네 곳의 법무부분으로부터 모두 3인 체제의 합법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인 중 3인밖에 재적위원이 없는 방통위가 과연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궁금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5인 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했으면 5인 체제가 아닌 방통위 의결은 위법입니까? 이 얼마나 민망하고 좀스러운 잣대입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을 부정하는 기이한 광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공석상태로 위원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의결의 정당성, 정통성 면에서는 오히려 현재 방통위가 우위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의 본질은 결국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며 민노총 언론노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공영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방통위를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그릇된 야욕에 사로잡혀 자기 부정을 스슴치 않는 망신스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헌재 판결과 과거 2017년과 2022년 방통위 법률 자문이 그 증거입니다. 민주당은 자기 부정, 자기 모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처리하고 하루빨리 방통위원 추천을 해서 방통위의 완전한 구성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